이렇게 해서 단원자 분자를 단원자 상태의 히토리움 그 원소의 산화물을 만들어 갖고 그걸 수소하고 반응시켜서 그 히토리움 원소 즉 이트륨이라든가 란타늄 같은 원소들을 금속으로다가 전환시켜 갖고 백금하고 섞으면 완전히 그 두 개 사이에 그 원소의 비율이 원자의 비율이 몇 대 몇 대는 어떤 그 특정한 비율이 되는 그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지금 3대 1짜리를 만들었는데 이런 그 화합물 나노 입자를 만들어서 촉매로 쓰면 프로판을 프로필렌으로 만드는데 그냥 백금을 쓸 때에 비해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 한 10시간도 안 가는 백금 촉매에 비해서 수명이 화학 반응성이 한 20일 정도 지나도 뭐 한 절반 정도밖에 지금 줄어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수명이 길고 또 그 여기 저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드를 슬라이드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은 프로필렌의 선택성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거의 뭐 95% 98% 이 정도의 그 큰 선택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촉매를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경우지만 모든 원자의 이러한 세세한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한 경우가 이번 경우가 세계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흐르게 되면 아주 안정한 상태의 분자가 형성이 되고요. 그 안정한 상태의 원자 주변으로 그 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한 움직임을 우리가 또한 추적해낼 수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원자들이 대칭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원자들이 비대칭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원자들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그 진동수에 대한 정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 뇌에 존재하는 다양한 세포들 중에서도 이 비신경 세포인 에스트로사이트와 마이크로글리아가 어떻게 시냅스와 인터랙션을 함을 통해서 이 시냅스의 숫자나 기능이 조절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체 내에서도 저희가 새로운 것을 배웠거나 기억할 동안에 새로운 시냅스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고 이와 항상 수반하여서 기존에 존재했던 시냅스들이 사라진다는 것이 보고가 되어 왔습니다. 이런 현상 중에서 도대체 어떤 기전을 통해서 시냅스가 사라지고 또한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은 시냅스를 도대체 왜 제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 비신경 세포 중에 하나인 에스트로사이트가 시냅스를 끊임없이 제거하고 있고 이런 현상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기능이 약화된 시냅스가 뇌에 쌓이게 되어서 기억력 유지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각종 사고로 척추를 심하게 다쳐서 척수가 손상이 되면 하반신의 운동 기능과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줄기세포를 비롯한 수많은 기술들이 개발되어 왔지만 그 어떤 것도 실제로 장애인들을 일으켜 걷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로봇 기술입니다. 워크온슈트는 걷기만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앉고 서고 중심을 잡고 서서 물건을 쥐고 좁은 공간 사이를 지그재그 통과하고 울퉁불퉁한 험지 위를 걷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옆경사면 위를 걷고 20도가 넘는 경사로를 오르내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앞을 보면서 계단을 내려오는 기술은 저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우리는 AI가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매우 중요한 결정까지도 AI가 인간을 대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를 단순 적용하면 어떤 특정 그룹에 대해 공정성이 크게 깨진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는 AI 기술이 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데이터가 편향이 된다면 편향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즉 편향된 데이터로 인해 공정성이 보장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한 것은 뭐냐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자, 저희가 개발한 공정성을 보장하는 AI 기술, 이는 다양한 기관에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요. 그리고 공정하고 윤리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데 보탬이 될 거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실험실은 2006년부터 DNN 가속기 반도체 칩을 제작해 왔으며, 최근에는 GenPU라고 하는 그 딥페이크용 칩을 만들었습니다. GenPU는 그 반도체가 화가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또한 그 새로운 그림들도 그려내서 보통 여러분들이 얼굴을 더 멋있게 만들거나 또는 여름에 찍은 사진을 겨울로 바꾸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칩이 되겠습니다. 걔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의 준말로서 최근에 딥페이크의 대두와 함께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며, 그 알고리즘을 세계 최초로 반도체로 가속할 수 있도록 해서 모바일 시스템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입니다.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저희들이 후성 유전학적인 측면에서 확인을 하고 밝히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규명된 결과를 보게 되면은 단단한 조직 쪽에서는 야비라고 하는 단백질이 세포 내로 유입이 되고 세포 핵으로 유입이 되고, 그렇게 유입된 야비라는 단백질에 의해서 다양한 후성 유전학적 DNA라고 하는 어떤 레벨에서의 메틸레이션을 조절하는 그런 효소들이 발현을 높이게 되고, 그것들에 의해서 야비라고 하는 단백질이 다시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파지티브 룹을 가지는 그런 굉장히 어떤 악성화를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형태로 세포들이 사이클을 하게 되고요. 물렁한 조직에서는 실제로 야비라고 하는 단백질은 유입되지 않고, 그 유입되지 않은 야비에 의해서 그런 효소들은 만들어지지 않고 결국적으로 야비라고 하는 것들의 발현이 떨어지게 되어서 더 이상 유입될 수 있는 야 단백질도 불충분해지는 그런 어떤 굉장히 야베 활성화가 아주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의 암세포들로 바뀌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기존의 그런 세포의 노화에 관련된 여러 분자 생물학 실험 결과들을 집대성해내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간의 진피 섬유화 세포를 대상으로 노화 과정에 따른 세포 내 여러 단백질의 인산화 과정들을 추적하면서 측정해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수학 모델을 개발하고, 이 수학 모델들이 실제 그 측정된 실험 데이터를 재현해낼 수 있는지 약 5천여 개의 앙상블 불리한 네트워크 모델을 구축하여 대규모 컴퓨터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그 노화 발생의 메커니즘의 가장 핵심적인 조절 회로가 무엇인지를 탐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은 PDK1이라는 단백질을 중심으로 한 소위 양성 피드백 회로가 이러한 노화 세포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조절 회로라는 것을 밝혀내게 되었고, 이러한 PDK1을 억제하면 그 하단에 mTOR와 NF-kappa-B와 같은 신호를 차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화에 이른 세포 상태를 다시 안전하게 젊고 건강한 분열을 할 수 있는 세포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금속 원자가 하나씩 떨어져서 존재하는 경우를 단일 원자 구조라고 부르고, 금속 원자가 대여섯 개 이상이 같이 모여서 존재하는 그러한 구조를 앙상블 구조라고 부릅니다.
표면 반응은 실제로 그 단일 원자 구조냐 아니면 앙상블 구조냐에 따라서 실제로 반응이 일어나는 그 방식이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연구에서 보였던 것도 단일 원자 구조와 앙상블 구조는 굉장히 반응이 일어나는 양식이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인 연구가 되겠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표면에 드러나 있는 원자에 전자가 굉장히 부족한 산화 상태일 경우 아니면 전자가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환원 상태일 경우에 그 표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그 반응물이 얼마나 세게 흡착을 하느냐에 이 흡착 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응성에 있어서 선택성에 있어서 또한 내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금속 원자 촉매에 배열 구조 및 전자 구조를 제어함으로써 반응에 있어서 활성 및 내구성을 극대화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중환자도 치료할 수 있는 고급 의료시설을 갖춘 음압 격리시설을 단기간에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이송 보관할 수 있는 음압병동 시스템을 개발한 사례입니다. 음압병동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인 기능성, 경제성, 효율성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사용 편의성과 독창성, 감성적 만족감까지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양음압 공조복합기인 음압 프레임을 중심으로 현장 조립 모듈형 구조를 차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음압 프레임은 인접한 두 공간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음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입니다. 이 프레임을 에어텐트 기능 패널과 조합해서 보관이 용이하고 이송 및 확장이 가능하며 다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음압 병동 모듈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